남매의 모습은 물론 살림 도구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걸 어떻게 동네 사람들한테 하도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밖에가 냉장고 안에들이 알을 쓸어놔요. 더러워도 너무 더러웠답니다. 평소 남매를 보살피다시피 했던 분유 회장이 직접 나서 집을 치운 게 이 정도라는데요. 집주인 남매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고필순 할머니가 애타게 기다리는 큰아들 장봉국 씨는 올해 59살, 둘째 딸 봉희 씨는 56살로 남매 모두 2급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남매가 갑자기 사라진 건 지난 7월 16일. 그래, 어머니 퇴원해서 데리러 간다 해놓고 그만 둘을 데려갔다고 일하는, 밭에 일하는 것도 오빠 데려가고. 아, 갑자기 그러고는 애한테 전화를 할까 전화가 안 되는 거래요. 아, 핸드폰 다 끊어놓은 거예요. 가족으로. 품앗이로 고추밭에서 일하던 남매에게 누군가 다가왔답니다. 잠시 뒤 남매는 엄마에게 간다며 황급히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는데요. 하지만 엄마에게 간다던 남매는 지금껏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필순 할머니는 평생 지적장애를 가진 봉국, 봉희 남매를 보살피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 할머니의 막내 아들 봉수 씨도 살고 있는데요.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봉수 씨는 필리핀에서 온 마리엘과 결혼해 가정을 이뤘습니다. 사라진 남매의 행방을 막내 아들 부부는 알고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궁금하니까. 왜 궁금해요? 아저씨가 뭔데요? 필리핀 며느리 마리엘은 남매의 이야기를 불편해합니다. 근처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막내 아들을 찾아가 봤는데요. 말도 꺼내기 전에 화부터 냅니다.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 분녀 회장인데요. 분녀 회장은 막내 아들 봉수 씨가 일하고 있는 양계장의 주인이자 그의 아내 마리엘과 가족처럼 지내는 인물이라는데요. 평생 이 마을을 벗어난 적 없다던 남매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때 우리에게 한 주민이 다가옵니다. 그 집주인 두 명. 저기 시설을 보냈단 말이에요. 시설을 보냈단 말이에요. 시설을? 네. 언니. 1월 달인가? 사라진 봉국, 봉희 남매가 시설에 가 있답니다. 수소문 끝에 찾은 남매는 경북 영양의 한 장애인 재활원에 있었는데요. 집이 있는 충북 단양에서 약 15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남매는 이 먼 곳까지 오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엄마에게 가다 길을 잃기라도 했던 걸까요? 괜찮아요. 내 옆에 앉을게. 아니, 자. 앉아야지. 아이 같은 봉희 씨는 낯선 제작진이 두려운가 봅니다. 숨고 피해버리는데요. 준비해온 엄마의 영상을 보여주자 봉희 씨가 경계심을 풉니다. 화면 속 엄마의 모습에서 눈을 못 떼는데요. 엄마, 나. 영상 통화인 줄 알고 자꾸만 엄마를 부르는 엄마. 봉희 씨.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여기 봐. 엄마 어디 가. 그 모습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나 여기 있어. 나도. 자리야 자리 자리 괜찮아. 나. 엄마 여기 있어. 평생 떨어져 본 적 없던 노모와 남매인데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나야. 엄마 나야. 엄마 어디가.
남매는